박혀 죽었잖아. 그럼 예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불쌍하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속상하잖아. 불쌍하잖아.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가 깡패 짓하고 양아치 짓한 게 아니잖아.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도와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잖아. 그냥 세상 구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은 거야. 그냥 믿은 거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거야. 근데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 하고, 미친놈이라 욕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했던 거야, 다. 그때 당시에. 미친 사람이라 한 거야. 정신병자다 한 거야. 그러니까 죽은 거야.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불쌍한 거야. 예수가 나쁜 짓을 한게 없거든.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장님을 눈뜨게 하고, 뭐 안증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막 배고픈 사람들 밥 나눠주고, 좋은 말을 한 거거든.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뭐 죄인을 용서해라, 서로 미워하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좋은 말들을 했던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저기 훌륭한 말을 했던 사람이지. 근데 예수가 죽었어. 죽었는데 여기서 논란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 시체가 없어졌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건 하나의 설이거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어. 예수가 죽었어. 부활한다라고 소문이 났었거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하느님이 내려와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 이게 하나의 설이야. 근데 이거를 반대파들은 이걸 두려워했어. 만약에 진짜 예수가 부활해서 진짜 올라가면 어떡할까? 이거를 두려워했어.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를 숨긴 거야. 훔쳐갔어. 근데 훔쳐갔는데 이게 또 와전이 돼서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 진짜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와전이 된 거야. 신화가 된 거야. 근데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 이게 하나의 음모론이거든. 이 사람들도 다른 파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지. 유대교라는 게 있잖아. 지금 뭐 유대인, 유대교,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내려오는 파잖아. 이슬람교는 다른 뿌리잖아. 그 훨씬 밑에잖아. 근데 그 예수 기독교, 그거는 예수 제자에서 나오는 뿌리잖아. 이게 서로 종파가 다른 거야. 서로 종파가 다르고 시각이 다른 거야. 거기서 뿌리가 갈라지는 거야. 근데 시체를 훔쳐간 애들이 있다 그랬지. 얘네들은 또 다른 파야. 다른 파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 종교, 비밀 종교 단체 이런 걸로 막 변질이 된 거지.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 이게 막그 비밀 단체로 막 됐다 이런 말, 설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의 성배, 뭐 예수의 성배를 뭐 어? 예수의 성배가 뭐 영생을 준다. 이것도 막 전설이잖아. 2000년 전에 전설이잖아. 그러니까 다 와전되고 신화가 되고 이렇게 막 덧붙여지고 막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예수가 죽고 예수의 제자들은 이걸 설파를 한 거야. 벌써 예수는 죽고 없어졌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의 감복을 한 사람들이잖아. 계속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뭐 하느님의 복을 받는다. 이 세상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 퍼져 나간 거야. 하나하나. 그러다가 그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배드 베드로.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거야. 12제자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운 거야, 최초로. 로마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신자가 1명, 1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 이게 우리 한국에까지 온 거잖아. 이 선교사가. 2000년 동안. 계속 신자가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로마에서도 박해를 했었지.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를 했다 그러잖아. 점점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거야. 니가 그랬지. 왜 기독교를 믿냐고. 신이 없는데 왜 믿냐고. 그때 당시 서양인들이 기독교를 믿은 거야. 그러니까 로마 왕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너 황제 나를 믿어야지. 기독교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는 죽고 없어, 이미. 근데 사람들이 점점 그 예수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기독교 박해를 했다고 하잖아, 로마에서. 다 죽였어, 불태워 죽이고. 그래도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야. 계속 그 신도수가 엄청 늘어나는 거야. 근데 로마 황제도 인간이잖아. 죽을 때가 되잖아. 젊을 때는 힘세고 한데 죽을 때가 되잖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두렵잖아, 하늘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은 거야. 로마 황제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했잖아. 믿져야 본전이잖아. 안 믿는다 그러면 지옥 가잖아. 그렇게, 그런 기독교 교리가 그거란 말이야.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어차피 믿자야 본전이다. 안 믿는다고 해도 뭐 손해볼 게 없잖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선포를 한 거야. 그게 콘스탄티노플 대제야. 콘스탄티노플 황제라고, 그게. 최초의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승인한 거야. 로마의 종교가 된 거야, 기독교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지.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했잖아.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어. 전 유럽에 퍼져나간 거야. 로마 교황청이 뭐야? 로마 교황청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교잖아. 역사 알겠어? 어렵다. 저똥 싸올게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데 로마에서 그렇게 믿었던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야.